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1260일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상에 있어서 마지막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기간인 1260일에 그 증거가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4만 4천에 이르기까지 1260일 동안 구약시대 옛날 예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그런 기간, 그런 기일이 있습니다. 이제 1260일에 그 다시 예언의 기간이 다 마치게 되면 붉은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 14만 4천 두 선지자, 곧 선지자들이 이제 죽임을 당해서 땅에 쓰러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흘 반 동안을 육체가 죽임을 당해서 쓰러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시체가 여기서 저희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수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1260일을 다시 예언하는 그 사명을 다 마치고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해 그 육체가 시체가 되어서 큰 성결에 이제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이제 영적이라는 겁니다. 육적으로 하면 뭐 서울, 도쿄, 베이징 이런 다 세계 유력한 도시들의 이름을 다 나열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의 이 상황이 사람들의 모습,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돔과 같이 되는, 소돔과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돔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성이 되어서, 범죄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룻밤에 유황불비가 하늘에서 쏟아져서 불로 심판, 불심판을 당했던 그 도시가 소돔이요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앞두고서 1260일을 증거할 때 그때의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바로 소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창세기 19장에서 보였던 그 소돔에서 살았던 그 인간들의 모습처럼 예수님 재림시에 이 세상에서의 인간들의 모습들이 바로 소돔성에서 살았던 그런 인간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곳의 이름이 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 이사야 19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사이를 애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애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실 때열 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성별된 곧 어린 양의 피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만 그열 가지 재앙을 조금도 받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시키고 성별시켜 가지고 걔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내시고 그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곧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우상이나 섬기고 죄악이나 범하고 있었던 그런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이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에 이 세상들의 모습이 마치 구약시대 애굽이란 나라처럼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다고
예곱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어찌하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받을 그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란 이런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소돔과 같고 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에서 여기 계시록 11장 8절에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의 인간들의 면면의 모습이 소돔성에서 살았던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동성애가 포함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치러서 사신 생명들 오늘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생명들은 절대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 아니, 사람 사는 세상에서 뭔가 사람이 짐승과도 구별이 돼야 되고 짐승과도 구분이 돼야 되지, 이것저것 다 용납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 동물의 왕국이고 금수들이 득실거리는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동물의 왕국에 불과한 것이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터에 그 누구보다도 왜 우리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에 물론 많지 않는 아주 극소수 목사님들과 또 정말 사상적으로 깨이는 뜻있는 그런 송도분들이 정말 이 비난을 받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들이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돼요. 극렬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의 모습, 물론 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렇다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주의 종들이 앞서가지고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저지하지 않는, 극렬히 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구나. 정말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포함한 이 차별금지법을 다른 어떤 집단단체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돼. 교회가 극렬히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성경대로, 성경의 선지서에 그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인간 종말이 되면은 교회가 소돔화 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교회가 소돔화 되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고사하고 교회가, 다른 데는 다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도, 동성혼을 하기를 원하는 자도 다 고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그런 말을 얼마나 그렇게 그럴듯합니까? 물론 고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경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죄가 나쁘다는 거지,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왜 짐승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짐승처럼 살려고 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나라나 민족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개인은 결국 역사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소돔성이 어떻게 망했는지, 애굽이 어떻게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받았던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했던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구약시대에 보호진 소돔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망하고 그보다 더 몇 배 가중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듣기로는 어떤 모 교회들은 어떤 뜻 있는 장로님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서명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반대하는 서명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당회에서 그것을 의논하게 해서 이야기를 꺼냈다가 태박을 맞고 그 당회에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구성된 그런 회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들이고 저 그리스도의 세력 아닙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될 텐데 교회의 지도자라는 자들부터 그걸 반대하고 있으니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대다수가 그런 길로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정말 뜻 있는 주의 종들과 뜻 있는 성도들까지 다 그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이 소돔에 관해서 물론 창세기에서 13장 13절에 소돔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이제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이라는 그 성의 성향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소돔이라는 단어, 소돔이라는 성이 연상하는 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돔성의 이 그는 이 죄의 근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보았습니다. 처음 성으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두 주인이 쓰러진 곳이 바로 소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결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성경에서 이 소돔의 죄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보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소돔 사람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누가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돔은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온통하게도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아내와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더하여서 바로 왕한테 많은 재물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이제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많은 그런 재산을 이제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계로 소속된 그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헐 이런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 롯에게, 사랑하는 조카야, 우리가 어째 한 너나 나는 한 권력인데 우리에게 속한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겠니?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우리 지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거하기를 하자. 얼마나 그게 평화로운 방법입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나 또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뭔지 하나의 말씀이 뭔지 축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역시 우리의 믿음이 초상답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먼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라. 그렇게 해서 택하게 된 곳이 바로 롯이 택했던 소돔에서 보이는 그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소돔 일경, 소돔 주위에 그 물과 풀이 넉넉한 그런 좋은 평지를 택하게 된 것이 바로 롯이 훗날 가정적으로 재앙을 당하게 된 그런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곳을 찾았던 곳이 아니고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그래도 아무리 어떤 좋은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까운 곳에 소돔성이 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 역시도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게 훗날 그 가정에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그게 훗날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죄의 분량을 완전히 꽉 차버렸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버린 것, 땅에 완전히 꽉 들어차는 관영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셋을 보냈죠. 여호와의 사자 세 명을.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물론 여호와의 천사를 이제 보내신 거지만 하나님이 오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급히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 안에 살아는 급히 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집을 방문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을 대접한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복받는 가정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하셔가지고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명년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니 창세기 13장 13절에서도 소돔이 어떤 성인가를 규정하실 때 큰 죄인들이 살고 있었던 악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런 도성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죄악이 계속 축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 그 죄악이 심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경에 사는 인간들의 살고 있는 모습이 인간의 탈만 썼지 하는 모습은 그냥 금수와 같은 거예요. 금수.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짐승만도. 짐승들은 동성애는 하지 않습니다. 짐승들도. 그래서 그 동성애라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행위예요. 왜냐?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나쁜 짓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성경 말씀에 규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규정해놓은 법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의가 공의가 뭐냐 이걸 구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가 공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인 거예요. 그에 반하는 것들은 다 악이고 다 멸망을 받을 짓들입니다.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 알고 계셨지만 직접 보시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그때 우리 믿음의 우상 아브라함은 아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이 피부치가 있잖아요. 그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신에게서 뭘 떠나가 버렸지만은 그곳에 자신의 피부치가 있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늘 기도했겠죠. 걱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소문을 듣다니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온통 동성애 짐승 금수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내 조카와 내 조카의 가정도 이거 창담치 못해. 이거 어찌 되나 이거. 피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그 소돔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하게 벗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는 감히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벗친구가 된다? 친구는 동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추어가지고. 유일하게 그런 표현을 들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 올렸습니다. 의인 50을 찾으면 용서해. 그래 내가 네 소원 드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가만히 소돔과 고모라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50은 그냥 안 될 거거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상이 불의 심판하면 내 조카의 가족도 이거 보장할 수. 그래서 그 중에서 5인이 덜해서 45인을 찾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말들 해주겠다. 45인으로 감해 주셨어요. 5인을. 그리고 또 해보니까는 40인, 40인까지 또 그래 그 요청도 돼요. 30인, 20인 그리고는 10인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크신 분인가를 그 아브라함이 거리했던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의 그 기도와 탄원은 그렇게까지 들으시나.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 같으면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네가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냐. 사람 같은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10명까지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소돔성은 의인 10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룻밤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10명 이 숫자를 잘 기억해서 우리 가족들은 물론 다 알 겁니다. 왜 열을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강조를 하는가 조금 이따 알게 되고 왜 10명을 강조를 하는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10명.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사람 형상으로 이제 임재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 성에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 때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사람의 형상, 남자의 형상으로 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소돔성에 사는 그 금수 같은 자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들어온 사람 형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인지 롯은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봤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고 영성 있는 생명.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안타까움의 아쉬움이 발생합니다. 영성이 있고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나 혼자 그런 생활을 유지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을 잃고 거기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쉬움이었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남자의 형상으로 한 하늘천사를 금방 알아볼 정도 그게 보통 영성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그런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왜 굳이 거기 소돔성에서 가족들한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의 부인 그 롯의 마누라의 그런 것에 끌려서 아마 그랬다고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물질을 벗어나지 못한 자신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그 의인 롯이 날마다 그 의로운 심정이 상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신약에서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하면은 거기서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도 왜 가족까지 그 불행한 여인의 상징처럼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겁니다. 롯처럼 예수님께서 롯처럼 생각해라. 소금기둥이 되어버려. 정말 자신이 하나님과 열려있고 신령한 사람이 성별된 생활을 하고 원한다면 어떤 가족이나 그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생명들을 위해서 거기서 나와야 되고 나서야 되고 성별되고 격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같이 공멸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도 그렇게 불행스러운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대대제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귀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경외할 것이다. 밖에서 그냥 밤을 셀 것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롯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자를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금수 같은 자들이 알고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너희 집 안에 들어간 두 남자를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5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소돔성에 사는 짐승 같은 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기네들을 봤다는 거죠. 소문이 금방 돌지 않겠어요. 그때 이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래서 상관.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한다는 겁니다. 서로 성적으로 관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남녀 이성 간의 이런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남색이나 동성어를 뜻하는 영어의 소돔이가 바로 여기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영어의 소돔이가 남색 동성애가 그러니까 소돔성에 사는 인간들은 거의 아마 동성애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종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가 소돔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 두 선지자가 쓰러진 그 장소가 소돔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선지서가 다 함축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지서에는 소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리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선지서가 이사야 1장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선지서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소는 그 임자라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갔다고 탄식하시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첫 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서의 첫 장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1장 1절로부터 2절에 쭉 읽어보면 누구에게 대한 경고의 예언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 경고라고 말씀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대상을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곧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유다, 오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지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소돔화 되지 않고 고모라화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명들을, 남은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시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그래 조금 남겨두지 않,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교회들마저도 소돔화 돼버리고 아주 조금 남겨졌다는 거예요. 소돔화 되지 않은 교회, 고모라화 되지 않은 교회가 아주 희소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소돔처럼 될 것이냐 아니냐, 크기 어떤 그 양쪽을 이 선을 긋는다면은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이 부패했기 때문에 소돔처럼 됐냐 소돔처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래 조금 남겨줬다는 것은 소돔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조금 외에는, 극소수 외에는 극소수의 하나님의 종들과 극소수의 오늘의 한국교회와 극소수의 성도들 외에는 다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사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남겨지지 않았다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소돔처럼 되지 않고 고모라처럼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런 모습,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미 2000 수백 년 후에 되어질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서, 당회에서,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반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다투어서 주의 종들부터 목사님들부터 장로들부터 앞다투어서,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소돔화 되어버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10절에 보세요. 다시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 이사야 1장 1절 2절에 누구를 대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유태인의 조상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함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2절에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인간 종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이 유태인의 조상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는 결코 마지막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가노니라. 여기서 소돔에 가노니 누구겠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 이미 뭐 진작 오래전에 소돔화 되어버렸고, 마지막 영적인 최후의 보루, 영적인 최후의 보루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자로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기다리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돔의 관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다. 이방인들이 불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 여기서 고모라의 백성들이 누구일까요?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하는 말로 송도라고, 자칭 송도, 자칭 권사, 자칭 집사.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여라.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얼빠진 이 정치인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 좌익된 유물론, 무신론 사상을 가진 마귀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어떤 한 법을,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여기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우리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생명을 드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좀 기울이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셨는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의 길을 기울여라. 소돔 고모라. 그리고 오늘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 또 이방 세계는 뭐 아예 그게 만연화 됐고 무슨 일만 있어 머리를 깎으려고 그러고 아니 왜 굳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뭘 물론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거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타내는데 굳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제들처럼 머리를 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얼마나 지식이 없으면은 굳이 다른 이방은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종들만큼 하나님의 사람들만큼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머리를 밀어서는 안 돼요. 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했어요. 여자들은 머리를 짧은 것도 수치라고 그랬어요. 그게 싫은 차라리 밀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수치의 모습이거든요. 수치의 모습. 심지어 성경 말씀에는 여자들은 짧은 머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어야 됩니다. 또 남자는 반대로 머리를 질렁질렁 여자처럼 길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어떤 구약 율법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지식들이 없습니다. 사운드 하면서 정작 기초적인 지식도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장 넘겨서 이사야 3장 9절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장 9절에 그들의 안색이 수수로 증가하며 여기 이사야 3장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사야 3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보면 누구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3장 1절 위에 말씀했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은 오늘의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안색,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오늘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들이 그들의 안색이, 그들은 교회들입니다. 오늘의 교회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가합니다. 자기네들의 이 낯빛깔이, 외형적인 모습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 머리 모양, 귀 모양, 얼굴 모양, 볼의 모양, 또 의복의 모양, 이런 안색이 스스로 증거를 해. 뭘 증거를 하느냐?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며 어디 갔다고요? 소돔. 그러면 구약시대 소돔성이 살았던 인간들은 이 죄에 대한 수치감이 없었습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수치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남녀간에도 뭐 이렇게 성행위라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보면 그게 수치잖아요. 하물며 동성애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자랑스럽게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아요? 심령이 마비되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런가는 또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으니 뭣과 같다는 것, 소돔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안색이 스스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저 사람은 소돔에 속해 있는가 영적으로, 아니면 거룩히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시온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소돔성에 속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심판받을 자들인가 스스로 내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않아요. 여기서 안색은 색깔이요, 색깔. 얼굴 색깔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스스로 증거하는 거요. 나 소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결과가? 불심판받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증거하고 그 죄를 발표 숨기지도 않아요. 뭔가 좀 수치감이라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과 허물이 있다면 수치감이라도. 근데 아예 이 시대에 사는 인간들은 수치나 이런 이 죄에 대해서 수치나 모멸감 느끼지 못한 완전히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도마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 다음 우리 쭉 넘겨가지고 예레미야를 지나서 예레미야가 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의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창세기 1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룻밤새 유황 불비를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 불로 살라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그런 유적이 지금도 사회 밑에 다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 4장 6절에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과,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주어 내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 내 백성이라고 하면 오늘의 어디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의 죄가 어디보다 중요하다고요? 소돔의 죄악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이게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지서는 인간 종말이 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경고한 말씀이 선지서예요. 이거는 구약 역사로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구약 역사로 끝났다면 왜 굳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선지자에게 전했던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겠어요? 왜 계시록 10장 7절에서 교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험같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구약으로 끝나버렸다면 마지막 때다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백성의 죄가 오늘의 교회들의 죄가 소돔보다 더하다는 거. 소돔보다, 소돔의 죄악보다 더 중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로부터 소돔의 관원이 되고 교회에 다니는 송도라고 칭하고 교인이라고 칭하는 이런 자들이 고모라의 백성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자기 자체가 자기의 어떤 울타리,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대로 소돔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유가 의아할 일도 아닙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한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소돔에서 하나님이 10명을 찾으면 용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여기서 이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구약시대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이방 도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10명도 아니고 10명이면 어디와 동급이에요? 소돔과 동급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 예루살렘을 네가 한번 거리를 쭉 다녀가지고 의인 10명만 찾으면 용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어디와 동급으로 여기셨다는 거요? 소돔처럼 여기셨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소돔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한 명을 찾았어요. 한 명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이 말씀은 반대로 숫자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소돔보다 몇 배가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10배가 더 부패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창세기 19장에서 보여준 그 소돔성의 인간, 이성없는 짐승 같은 그런 모습들보다 오늘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시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 최소한 소돔보다 10배는 부패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2,9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선지서는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질 말씀. 그러면 이런 수치만 단순하게 놓고 볼 때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까지도 소돔보다는 10배 이상 부패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 수치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우리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는 누구까지 포함이 됐습니까? 바로 우리들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말에서 옛날 신화 어떤 구약의 어떤 역사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본을 삼으셨어요. 후세에 경건치 않은 이 마지막 시대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인생들 오늘의 교회들에게도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라는 것을 본을 삼으신 것이 바로 소돔성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사야 1장에서 말씀했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미 이 인간 종말에 소돔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 다음 우리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남색하고 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면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다른 색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걸 들어보잖아요. 하나님께로 어떤 그 사랑, 진리의 사랑. 그리고 이제 뭐 필레오 사랑, 친구들간에 사랑하는, 그 다음에 에루스 사랑이라는 남녀간의 사랑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남녀간의 이성간의 순수하게 사랑이 하나님이 규정하지. 그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를 만드셔서 남녀간의 사랑하라고. 그냥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해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에로스적인 남녀간에 해야 될 그 사랑 외에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 다른 색. 남자가 남자를 따라도, 여자가 여자를 따라도요. 그게 다른 색이에요. 다른 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원래 그 사회적인 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 젠더라는 게 벌써 50가지 이상의 그런 젠더의 유형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듭, 정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은 딱 두 성만 지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만. 남성, 그 위에는 다 죄악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냐. 다른 색을 따라간 게 뭐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남자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게 요한일서에 하나님 말씀하신 네 친구를 위해서 너도 생명을 내어주라, 네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신앙에서 거룩한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처럼 진리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 말고 육체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는 반드시 성적으로는 여성을 육체적으로만 사랑을 해야 되고, 여성은 반대로 성적으로는 남성만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색. 짐승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짐승도 동성을 안 해요. 동성애는. 그런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거울이 됐는데, 겨울이 됐다는 건 뭡니까? 후세의 교훈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걸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 그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소돔과 고모라 된 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이 소돔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하나님 세상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될 교회들마저도 차별금지법을 용납하려고, 가만히 있는 게 용납이지 묵인이지 뭡니까? 극렬히 반대를 해야죠. 오늘의 주의 종들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송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해서 되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하나 할 짓이 없어 이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금수도 하지 않는 짓을. 차별금지법, 우리는 참된 신앙의 자유를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전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공산치에서 사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북한이나 지금 저 중공 땅에서 내놓고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제재를 받고 제약을 받습니다. 봤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 같죠? 참된 자유라는 게 있다. 진리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그게 마치, 그러니까 세상에 마귀에게 충동을 받은 자들이 자유라는 생각,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을 자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 그런데 이 마귀 세력들은 뭘 자유로 생각하는, 하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성경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그걸 자유라고, 자유와 방종을 도대체 구분할 줄도 뭐 이런 무식쟁이들입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6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이 되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때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동성애 아닙니까?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무엇을 해도 동성애는 죄라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야. 이 죄 때문에 앞으로 소동같이 불로 심판을 당한다. 물론 이게 한 가지 죄가 다는 아니지만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또 여자들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가장 근본의 원인은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합독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이 마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곰팡이처럼 독버섯이 피어나게 되는 거, 영적 곰팡이, 영법 독버섯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무신론, 유물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서 대체해 놓으려고 하는 이 무신론 사상이 들어가면, 그의 근원인 무신론,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고 무신론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걔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 생각이, 이 사상이, 이 심령 상태가 다 이 무신론, 유물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색깔, 모든 하는 짓들이 짐승만도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후반부에 다시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동성이나 이런 죄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들이 반드시 받는다는 이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무사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아니해야 될 교회들마저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이사야 1장처럼 우리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말씀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서 사실 정말 우리가 돼야 돼요. 조금 남겨둔 생명들, 아무리 교회가 세상이 소돔화 되어가고 고모라 되어가도 우리라도 새로운 시대에 남은 인종의 시대를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성별된 백제불굴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오. 어떤 뭐 우익 세력이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죄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생명들입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생명들이 금수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없어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